색다른 여행 그 첫 번째 목적지인 완주를 하늘에 담을 수 있는 대둔산입니다.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풍경이 아름다운 산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이요. 네. 부산. 울산이요. 네. 대둔산까지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대둔산은 호남의 소금강이고요. 그다음에 출렁다리라든지 삼성계단. 네, 그 소리를 즐기려고 왔습니다. 대둔산은 험난하기로 소문난 산이지만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다 지금 케이블카 타려고 기다리시는 거죠? 네. 이야. 문화관광 해설사인데 관광지 체크 좀 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너무 잘 됐어요. 저 혼자 가려고 좀 쓸쓸했거든요. 아, 그럴까요? 같이, 저도 잘 됐네요. 같이 좀 올라가시죠. 네, 같이 가시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이쪽으로 오시게요. 와, 이쪽이 더 잘 보이나요? 네, 앞쪽이에요. 발 아래 펼쳐진 대둔산의 풍경을 보며 능선 따라 단숨에 올라가 봅니다. 산에 오늘 간다고 해서 내 다리 고생하겠구나 좀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편하게 좀 가볍게 산에 올라가니까 좀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괜한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5분여. 드디어 대둔산의 겨울색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상이 아니네요, 바로. 아, 네. 이렇게 쉬울 리가 없죠. 왜 이렇게 가팔라요, 가팔라. 네, 다 왔습니다. 가파르게 이어지는 삼선계단 뒤에 나타나는 건 길이 80m의 구름다리. 정말 대둔산 겨울색 찾기 여행 쉽지 않네요. 네, 원래 귀한 건 쉽게 내주지 않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네, 그럼요. 죄송해요. 제가 앞길을 막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먼저 가세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자. 잠깐만. 붙으면 안 돼. 아유, 무서울 할 길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한번 좀 보면 정말 한 폭의 동양화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서서히 시선을 빼앗는 동양화 같은 풍경. 특히 나무가 옷을 벗는 지금이 대둔산 기암괴석을 잘 볼 수 있는 계절이라고요. 이제서야 근데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찔함을 견디면서 계속 보고 있고 싶어요. 그 실력 좋은 조각가가 작품을 조각을 해서 딱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이 빚은 조각품이에요. 잿빛 캔버스에 초록색 물감을 좀 뚝뚝 떨어뜨려 놓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